그랬지, 너랑. 뭐? 내가 말안 했나? 아, 안 했구나. 다음 주 토요일 비워놔.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나 하자. 왜 그런 걸 혼자서 정해? 나한테 말도 없이. 지금 말했잖아. 어, 야, 저기 있다. 미친 개나리. 진짜 눈속에 핀 거. 저건 아까워서 못 걷겠다. 진짜 그건 너 같아. 눈 쪽에서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게. 야. 너 삐졌냐? 끊어. 수경아, 나너 사랑해. 사랑한단 말 듣고 싶었지만 그런 식은 아니었어. 겁먹었었구나, 너. 난 그냥 그대로가 좋았거든. 부모님이란 거난 너무 낯서니까 모르겠고 자신도 없고. 니탓 아냐? 물론 싸우고 난 다음 일이 그렇게 돼서 마음에 걸리긴 하겠지만. 오지 말라고 빌었어, 내가. 이누 돌아오면 닥칠 일들이 겁이 나서 안 왔으면 했어. 이누 거기 그냥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. 그만 생각해. 체면이라도 걸어줘. 자라.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자.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. 푹 자고 일어나면 백지였으면 좋겠어. 숫자를 거꾸로 세볼래? 마음이라도 편해지게.
오랜만이다. 야, 노란색이네. 이게 정말 개나리처럼 살기로 한 거야? 무서워지지도 않을 거야? 나 너한테 잘 보이려고 빨래도 해놓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놨는데. 이 나쁜 자식아! 사위가 어디 갔다고 해, 나쁜 자식아! 아르트도 아니고 1년이 뭐야, 1년이 난 너 어디서 죽어버린 줄 알았잖아! 승영아, 아프거든? 이 나쁜 자식 사위는! 아프거든, 승영아. 어디 지맘대로 돌아다니고 지맘대로 돌아버리고! 나쁜 자식! 아픈데 난 다친 데 없고 없어. 방금 네가 때린 데 말고. 봐봐, 미아야, 미아야. 그러니까 알았다 이거지 선배는. 이미 어디 있었나? 나왔다 드디어. 대사 다 외웠지? 어. 그러니까 수경아, 내가 그때 마침 딱 핸드폰 배터리가 다 해서 전화가 끊겼거든. 그래서 난 전화를 못했어. 그러다 그냥 내려왔는데. 히말라야. 그래, 히말라야. 내가 언젠가 말했었잖아. 히말라야 사진 등반대 모으는데 응모했다고. 근데 거기서 통과했다고 연락이 온 거야 나한테. 그 날짜를 보니까 바로 다음날이었지. 연락할 새도 없이. 그래, 그런 거야. 그런데 너한테 말하면 넌 당연히 못 가게 하겠지. 위험하다고.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. 아, 일단 비행기를 타자. 타서. 근데 비행기엔 전화가 없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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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도 무지 비싸지. 그래서 또 생각을 했어. 아, 그럼 내려서 전화를 하자. 근데 히말라야엔 전화가 없지. 있으면 그건 히말라야가 아니지. 그래, 그렇다니까. 그게 그렇게 된 거야. 어떡하지? 안 믿는 것 같은데? 딴 거 하자. 됐어. 어쨌든 돌아왔으니까. 나중에 언젠가 말해줄 거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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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해. 어, 건배! 건배! 수경이, 너 이거 언제까지야? 이렇게 오래 빼먹어도. 돌아, 신났다 얘 지금. 모두 나타나서 됐다. 집 가고 싶은데 놀러 가겠다. 마아지 꼬리 아직 불붙었다니까.